오늘은 좀 이렇게 바뀐 제 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소개하기 전에 제가 왜 방을 바꾸게 됐는지, 그 다음에 방을 어떻게 바꾸기로 계획을 했는지 우선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거창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방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는, 제가 옛날부터 쓰던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물건들만 쌓여가고 앉아서 뭘 하기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꼭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책상도 바꾸는 김에 내 뭔가 피규어 정도 갖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방을 싹 다 갈아엎어볼까? 라는 충동적인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패드로 막 이렇게 저렇게 방 가구 배치도 해보고, 그 다음에 어떤 무드의 스타일로 방을 좀 꾸밀지 사전 조사도 해놓고 해서 방을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하는 느낌은 화이트톤의 방의 무드를 가지고 싶었고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들을 좀 이렇게 놓고 약간 핀터레스트, 틱톡 같은 느낌의 방을 가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타쿠 방을 좀 가지고 싶었어요. 우선 제가 책상 옆에 있던 서랍장이 너무 자리도 차지를 많이 하고 부피도 크고 이래서 우선은 저 서랍장을 아예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맘 먹고 서랍장에 있는 옷을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안 입는 옷들은 다 버려버리고, 그 다음에 입는 옷들만 해서 붙박이장에 다 넣어놨어요. 그렇게 하니까 좀 옷 찾기도 쉽고 보기에도 편하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지 않나요? 그 다음 책상을 팔았어요. 책상도 팔고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는 이건 팔기 좀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. 이게 오래됐기도 했고 고양이들이 다 프레임을 좀 뜯어놔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침대를 뭐로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, 왜냐면 침대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도 브랜드도 너무 다양하고 가격대도 너무 다양해서, 근데 뭔가 엄청 비싼 거를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좋은 기회로 지누스 서포터즈가 되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예쁘고 좋은 침대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이게 저의 계획과 제가 생각한 무드의 방 느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제 제가 어떤 가구를 샀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방을 만들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.
Everything seems hazy.